아, 국물 맛으로 드시는. 뭐 이렇게 그 밥도 볶아 먹고. 아, 예, 너무 좋아요. 좋아하죠. 예, 좋아. 근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. 안 그러실 것 같은데. 정말 고기 너무 좋아해요. 채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채소를 좋아한다고요? 그러실 것 같다고요. 저는 지금도 채소를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예,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. 예, 아유. 그렇습니다. 굉장히 고양이 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육식이시네요. 에이, 고기 중에서도 저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좀 돼지고기를 그래도 양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 있으면은 전 돼지고기 먹는 편이거든요. 아, 저도 먼저 돼지고기에 손이 먼저. 아, 셰프님도. 네네. 이유가 좀 있나요?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서양 요리는 예. 돼지고기가 이제 베이스로 시작이 된 거고 소는 아무래도 노동력 같은 거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일단 그 식품으로서 더 가치가 있고 조리법이 많아요. 다양하고 그리고 부위마다 맛도 굉장히 틀리고 돼지고기가 좀 매력이 많죠. 저는 그냥 특별한 조리 없이 굽기만 해도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 부위별로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아, 그래요. 저 목살 좋아해요. 아, 목살 좋아하세요? 네. 목살 나도 막 찌개에도 넣어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구워 먹어도 그 목살은 맛있더라고요. 사실 삼겹살보다 목살이 좀 그 다양성이 많아요. 해 먹으려면 찌개를 해도 되고 수육을 해도 되고 구워도 되고 카레에 넣어도 맛있고. 너무 좋아요. 아, 카레 그 기름채로 비계채로 드세요. 아, 그렇습니다. 카레에 아, 돼지고기 약간 그 어떤 그 돼지고기 냄새 있잖아요. 카레에서 예, 살짝 살짝 돼지고기 그 냄새가 안 나면은 아니, 돼지고기 아니라 카레 그 카레에서. 냄새가 안 나면은 저는 또 갑자기 또 먹기 싫어지는. 저도 카레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이분 아, 결혼하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결혼하자고 할 뻔했습니다. 이쯤 되면은 아이고야. 대한 한돈협회 이런 데서 연락이 올 만도 한데 연락이 안 오네요. 이 방송 듣고 연락이 곧 오지 않을까. 그런 아유, 그럼 감사해요. 1년에 그래도 요 정도면은 네. 그래도 한 40kg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. 40kg 정도는 뭐 너끈히 집에서 예.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고기만 먹어요. 정말 행복하시겠어요.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. 계속 요리를 해줘야 되니까? 아니요, 요리는 그 사람이 많이 하는데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소를 좀 좋아해요. 안 어울리게. 고기만 먹고 찐 살이 아니에요. 이제. 채소만 드시기도 해요? 어떤 날은 채소만 먹어요. 정말요? 고기가 좀 물릴 때, 맨날 요리를 하니까 하니까 좀 질릴 때가 있거든요. 상추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요즘은 먹는데 잘 안 먹어서. 야, 쟤만 드실 때도 있다. 아, 역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군요. 아, 이렇게 나누시는군요. 고기를 놔두고 야, 쟤만 드시면 어떡해요. 자,